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과나무 식재 거리와 SS의 기계가 다니는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구에 사시는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인데요. 그분이 홍로 식재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계가 다니는 폭이 얼만큼 넓은지 그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줄자로 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줄자를 재고 그 홍로 식재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재 거리는 184입니다. 184. 184요. 184. 그리고 그 기기가 다니는 길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보이죠? 여기.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m 좀 넘네. 4m 거의 약 4m네. 4m 4m요. 약간 4m 뭐 4m 1cm 2cm인데 4m 2cm 정도 되겠네. 4m 2cm. 다시 한번 재볼까요? 4m 거의 비슷합니다. 4m 여기요.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400평인데요. 약한 200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봄에 심을 때그 2년생 그 특매를 갖다 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면 이제 3년생이죠.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벌써 컸어요. 올해 이 정도 컸어요. 이렇게 쭉 컸죠. 이제 올해는 아마 사과가 달릴 것 같네요. 여기 보면 다 달릴 자리고요. 호수는 지금 물 가는 땅으로 이렇게 설치해 놨네요. 이쪽으로 여기서 호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호수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전밭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. 대구에 사시는 분 이제 홍로 그 식재 거리와 폭을 이제 좀 아셨죠? 오늘도 해는 떴는데요. 손은 좀 차갑네요. 오늘은 사과밭 홍로 식재거리와 폭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